안녕하십니까. 차 파는 남자들의, 안녕하십니까. 홍카 차 파는 남자들의, 안녕하십니까. 홍카 차 파는 남자들의 홍 MC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 옆에 나와 있는 분은 남자 1호시죠. 익스플로러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오늘은 남자 1호 김윤호 팀장님과 함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조금 특별한데요. 비교 리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V80이고요. 남자 1호가 준비한 차량은 BMW 베스트셀링카죠. 5시리즈 중에서 요새 아주 대세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530E M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왜 이 두 차량을 비교를 하면서 리뷰를 하냐? 가장 많이들 비교하십니다. 제네시스와 5시리즈 같은 가격대거든요. 장단점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추워요. 진짜 눈물 납니다. 제네시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크 보이시지 않습니까? 벤틀리 따라한 이 제네시스. 밑에 보시게 되면 크롬 그릴 너무 겐지 납니다. 고급 감성 아니겠습니까? 자, 아래쪽 보시면 ACC 차선 이탈 방지하는 거, 앞차와의 간격 조절하는 요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본 옵션이라는 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수입 차량에는 옵션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제네시스라고 하면 일단 웅장한 크기, 압도적인 크기죠. 여기 보시면 어라운드 뷰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자, 5시리즈 뭐 어라운드 뷰 있나요? 이거 540i부터 들어간다고 하는데 530이다 아마 없어요. 차체 크기에 맞게 거대한 휠 22인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에어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없으면 저희 뭐 차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아반떼죠.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소프트 클로징 도어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내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와, 이거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요런 소재들이 중요한 건데요. 다 크롬입니다. 일반 플라스틱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 또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퀄팅 시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네시스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죠. 제네시스에서 기본 적용한 다이얼 노브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요거 랜드로버 조금 따라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나름 괜찮네요. 이런 소재들 굉장히 느낌 좋고요. 넓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한눈에 센터페시아가 눈에 들어옵니다. 터치 또한 굉장히 느낌 아주 좋네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뭐 내비 보는데 오른쪽에 차가 있고 우회전을 하다 보면 어떤 도로가 나타난다. 그런 증강현실 내비 기본 적용입니다. 은은하게 들어오는 앰비언트 라이트. 이제 국산 차량에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본이 적용되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짜 너무 고급지네요. 또한 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아랫부분 뭐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아랫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옆에도 있고 뭐 이런데 섬세하네요. 섬세해. 무선 충전 기능 또한 기본 적용되어 있고 USB 포트 또한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 소재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거 알칸타라 소재로 보여지는데 이런 무드 등부터 해가지고 와, 터치네요. 방금 깜짝 놀랐습니다. 와우. 역시 옵션으로는 국산 차량 따라갈 차량 없다. 남자 1호 김윤호 팀장입니다. 일단 좌측에 보시면은 GV80 그릴이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제 5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교하고 세련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GV80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SUV 모델이라 그 기름을 좀 많이 잡아먹는데 더구나 또 가솔린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530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서 GV80하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연비를 자랑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국산차보다는 검증된 수입차, 국내 수입차 판매 순위 탑3에 항상 랭크된 BMW. 이게 뭐 딱 봐도 더 낫지 않나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 차량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도 좋고 소음도 안 나요. 하지만 이제 주행감이 있어서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다소 주행감이 지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단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시끄러운 GV80보다는 소음이 적고 정숙한 530이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따라따. 일단 1열과 2열에 열선과 통풍 시트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핸들 열선도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차량이 작업하기 전 차량이라 저희가 따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는 없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행 중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가능하고요. 안전사양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파킹 어시스트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캠핑과 차족이 뭐 현대 트렌드라고 하는데 놀러가고 하실 때 노래도 들으실 거 아니에요. 하만카돈이라고 이제 굉장히
굉장히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기존 모델 대비 확실하게 좀 더 커진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터치도 가능합니다. 좌측으로 오시면은 디지털 계기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 기존 모델 대비 좀 더 커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 페이스를 보시면은 더 이상 클립 버튼을 안 누르셔도 됩니다. 이제 스무스하게 터치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센터 페이스에서 살짝쿵 내려오다 보면은 기어봉과 이제 전반적인 베이스를 다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마트 키가 있는데 기존 모델 대비 이게 키도 굉장히 커지고 이쁘네요. 마지막으로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5시리즈가 이제 수용 공간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말들이 많은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춰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협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동 시트 버튼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고야. 한눈에 봐도 넓지 않나요? 저 김현호 팀장 몸무게 90kg에 175cm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은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네시스 GV80과 BMW 530E 두 가지 차량 장단점을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저는 그래도 제네시스 갑니다. 예! 수입차죠. 뭐니 뭐니 해도 남자 하면은 여동성 있고 다이나믹한 BMW 530이 웅장하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꼽히는 제네시스 GV80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홍카에서 만나요. 아 추워.